잠깐만요. 나만 또 이렇게 화나? 라는 상황 겪어본 적 있으시죠? 작년에 서울대 연구진이 우리 사회 울분 지수가 어느 정도인가 하고 조사했더니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울분을 느끼는 비율이 이만큼이었어요. 독일 사람들보다 6배나 높대요. 열과 성을 다했는데 인정은커녕 한두 번 잘못한 걸로 막 바로 지적당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람을 얻기는커녕 무효 취급을 받을 때 특히 더 화가 난대요. 연구팀은 이런 걸 무효사회라고 불렀습니다.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니까 우리 사회의 공정성 또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고요. 울분이 더 심해질수록 무력감이나 절망에 사로잡히는 외상후 울분 장애를 겪을 수 있대요. 더 심각하게는 폭력성이 표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화 좀 안 내게 공정사회 좀 만들어 달라는... 아, 나 또 화낸 거예요? I am your father. 다스베이더가 휘두르던 광선검, 솔직히 다들 이렇게 막 해보고 싶었잖아요. 스타워즈 광선검 대결이 프랑스에서 정식 스포츠 종목으로 인정됐습니다. 두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1대1로 대결하는 게 펜싱이나 검도랑 비슷해 보이는데요. 들고 있는 게 LED 불빛이 번쩍번쩍하는 광선검이라는 거 좀 신기하죠? 불빛만 나는 게 아니라 소리도 나는데요. 진짜 정식 스포츠가 된 만큼 나름 규칙도 있습니다. 머리를 맞추면 5점, 팔다리는 3점, 손을 맞추면 1점이고요. 한 분 동안 15점에서 영화에서는 광선검으로 시스를 무찔렀다면 현실에서는 현대인의 건강 문제를 무찌를 예정입니다. 소파에서 화면만 들여다보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을 운동하게 만들겠다는 의도인데요. 자, 그럼 저도 오늘부터 광선검으로 운동해볼까요? 심장이 막 요동치고 손에서는 땀이 나는 전쟁 같은 시간! 바로 수강신청 시간인데요. 수강신청 자체가 지옥 같다지만 이번 학기는 유난히 힘들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얼마 전 개정된 일명 강사법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강사에 관한 법이 개정된 건데 왜 학생들 수강신청이 난리가 나는 걸까? 바뀐 내용을 보면 대학은 시간 강사를 임용할 때 교원으로 인정해주고 최소 1년 이상 계약하며 방학 중에도 임금을 주는 등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안 해주던 처우 개선 해주겠어요? 대학생들은 강사법 시행을 핑계로 학교가 들을 수 있는 수업을 축소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섰어요. 재정적으로 준비가 덜 된 대학들이 과목 수를 줄이거나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잖아요. 온라인 강의는 틀어놓고 자게 되고 인원 많은 강의는 정신 산만하고 시간 강사들마저도 오히려 강사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교육의 질도 떨어뜨린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대학들은 아직 수업 조율이 덜 된 상황에서 단순 비교가 어렵고 특별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요. 대학 가면 뭐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입시 때처럼 또 갈팡질팡 정책 속에 학생들만 혼란의 카오스로 빠지는 건 아닌지 한숨만 나옵니다. 여러분, 저 사실 휴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 나진 않아요. 하지만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할게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